0533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이니텍입니다. 이니텍은 동사는 1997년 설립된 금융보안 전문 기업으로 보안 솔루션 및 금융 IT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보안 솔루션 사업은 금융/공공/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인증, 암호화 기술 바탕의 다양한 정보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금융 IT 서비스 사업은 국내 주요 금융기관의 뱅킹 서비스를 위한 시구축, IT 시스템 운영관리 및 ASP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인증, 암호화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 보안 솔루션과 서비스 제공, 데이터 암호화 영역과 이를 응용한 통합 인증, 권한관리 등 보안 사업 영위 대시 보안 사업은 공개키 기반 구조, PKI, DB보안, 통합 접근 관리, SSO/EAM, 솔루션 공급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금융 사업은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 백업과 ASP 서비스 사업, 시사업을 영위, 제1, 2금융권, 카드사, 보험사 등을 고객사로 확보. 재무 대시 인증 및 암호화 솔루션과 외부 상품의 판매 부진에도 금융권으로부터 시 구축 수주가 양호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시스템 운영 관리 수주도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매출 신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손실 규모 확대, 금융 수지 개선 및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시 금융권의 기존 솔루션 고도화 및 재구축 등으로 시 구축 수주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스템 운영 관리 수주도 지속되며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12월 9일 기준 장마감 이니텍의 시가총액은 71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이니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61위입니다. 이니텍의 상장 주식수는 1979만 916주입니다. 이니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이니텍의 퍼은 11.5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2.0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0.0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6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20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1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7배, 632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5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8번지억 원, 30억 원, 마이너스 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6억 원, 18억 원, 53억 원입니다. 이니텍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5번지 36%이고 유보율은 1158.4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9.04이며 전일 대비해서 17.96 더하기 0.7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9.49이며 전일 대비해서 6.97 더하기 0.9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니텍의 2022년 12월 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6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550원보다 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519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니텍의 종가는 3,600원이며 주가가 이니텍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니텍의 종가는 3,600원이며 주가가 이니텍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2%입니다. 금일 이니텍은 거래량 17,33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2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833주, 유진증권에서 3,100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3,05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701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0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메리츠에서 9,000주, 키움증권에서 3,946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02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549주, 신한금융투자에서 50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944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만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니텍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